오늘 말씀을 어떻게 죄를 이기고 사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자 잠시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새벽 예배를 통해서적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얼마나 쉽게 무너뜨리는지 또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시작하였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옴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말씀과 예배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의 역사로 우리만 변화받고 우리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기쁨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고,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고, 또 우리로 이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즐거워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 역사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전하고 계승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음 같은 내용으로 우리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오늘은 세 가지 내용을 볼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그것이 각자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세 번째 교회가 소망의 공동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란 의미를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공동체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는데 이런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과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죄를 이기는 승리를 나누고 계승하며 확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확장되는가? 사실 답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 쉬운 답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에서 보면은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고, 그래, 교회는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란 내용을 알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 이 5번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신비이고, 우리에게 복음이지, 그건 뭐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거, 이건 우리에게 승리가 될수 없고 복음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 5번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깊이 있게 경험하시느냐, 얼마나 깊이 있게 여러분들 속에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대해야 될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1절에서 3절로 사랑, 믿음,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자 어디가 사랑 믿음 소망의 공동체이죠 예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특히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 반석은 믿음을 뜻해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냐? 3일 찬하님의 구속사를 가르쳐 줘요. 그럼 3일 찬하님의 구속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라고 봤더니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논리적인 흐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반석은 믿음이란 것인데,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던 것인가? 하나님의 3일 찬하님의 구속을 성취하셨던 것인데, 이 3일차 하나님의 구속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3일차 하나님의 구속서가 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주 작고 아주 지엽적인 것으로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이 고침을 받고 아, 하나님 사랑 너무나 놀랐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포기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거 세상에서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암 고쳐주는 것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주변적인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구속사예요.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게 정말 큰 사랑이에요.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이세상의 창조와 함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 구속사를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안다? 그럼 나중에 변해요. 아, 안 고쳐진 사람이 나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많던데? 아,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더니 이거 뭔가 확률적인 것이고 의학적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변질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구속사에서 떠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사소하고 주변적인 거여서 나중에는 그 하나님 사랑이라고 안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속사를 알면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보면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사랑, 믿음, 소망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사랑으로 세우신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우리 요한 일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로 31차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음 받았어요 그렇다면 31차 하나님의 구속사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7절 13절을 통해서 이것을 요약해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부께서 무엇을 하느냐가 4절에 나타나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하고 차원이 달라요. 왜 차원이 다르냐면 저는 아무리 찬주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해도 찬주를, 내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는 만들지 못해요. 이건 아무도 못해요,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은 그냥 우리를 적당히 뭔가 주고, 우리하고 시간을 내어 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적당히 좀 공급해 주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면서 생생 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만드신 사랑이에요. 도대체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실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성자가 그것을 이루셨죠. 7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스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사랑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송량 피흘린의 제사를 감당하셨다. 그것도 누가? 창조주께서. 창조주께서.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내가 목숨을 버려가면서 내아들 사랑할 수 있을까 할 때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내 아들을 향해서도 이 자신이 없는데, 내가 만든 어떤 물건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내가 만든 어떤 업적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저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생을 온 우주보다 더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온 우주보다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창조할 수 있는 이온 우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거잖아요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생명을 내놓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 했을 때 우리는 어쩌다가 기회가 와서 그래 내가 대신 죽고 내 아들을 살려야지 내 자녀를 살려야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야지 하면서 어느 순간에 큰 사랑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베풀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그때만 잠깐 그큰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을 보면 은 그가 인간의 몸을 잊고 태어나면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가 모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심으로써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죽음의 권세까지, 사망의 권세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재물 되시는 것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쉬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은 한 번도 쉼없는 사랑이었고, 계속해서 낮아지는 사랑이었어요. 모든 수모와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겪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야, 정말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있을까 도대체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그 사랑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도 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을 받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말썽을 많이 피워서 이 부분을 압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걸 나에게 주려고 래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도로무기예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데까지 이르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이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세요. 이 사랑에서 절대 떠나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 안에서 얻게 되는 모든 은혜는 다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승리한 상 공부 시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교회에는 재판관이 있을 수 없어요. 재판관은 자기가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된다고요? 헬퍼가 된다. 예수님께서 헬퍼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헬퍼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헬퍼가 된다. 그래서 이 헬퍼로서의 삶을 살니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세우는 공간이 세로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우리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되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여전히 연약한 상태예요. 여전히 미련한 상태예요. 여전히 악해요. 여전히 교만해요. 교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 분명히 믿어요. 장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처럼 될 것을 믿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고 약속하신 모든 것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장례일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장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 이루어져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얻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확인하고 통계를 내고 통계 안에서 또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이론에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걸 믿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소망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를 닮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요. 자, 요한 1서 3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면 사랑으로 세우심을 받고 나면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랬을 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변화되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지 죄를 안 짓지? 어떻게 해야지 죄를 이기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냐면, 죄를 안 짓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어떻게 해야지 이 삶을 살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삶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죄는 이제 우리에겐 염두에 둘 요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죄를 적당히 섞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도 먹고, 죄악 세상 열매도 먹고,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을 받고, 믿음으로 살면은, 이제 죄는 우리가 염두에 둘게 아니에요. 아예 잊어버려요. 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거,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과 그 체제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체제 안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예요. 악이에요. 이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존재하는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같이 이용하면서 이 안에서 버무려진 삶을 더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가끔 거짓말도 하고, 가끔 막 이렇게 잘못된 사랑도 하고, 가끔 살인도 해요. 인격적인 살인도 하고, 언어적인 살인도 하고. 실제로 살인도 해요. 우리 현대전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무런 감정을 못 느껴요. 왜? 왜냐면 숫자로 표시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살인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살 때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통찬에 살 때는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삶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익숙하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하지만 이 불편한 것이, 이 힘든 것이 때로는 이렇게 산다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욕을 먹고 환란을 당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나도 아쉽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 소망의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이 이걸 알아요. 교회는 굉장히 놀라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고 사는 방법을 완전히 다른 소망 속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세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실 3일 천하님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준비하시고 성작해서 이것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확인하는 삶을 살 확인해요 경험하고 확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교회 역사가 가르쳐주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것을 너무나 많이 증명해왔고 우리도 이거 경험하면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려요. 자꾸 뭔가 안 맞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것도 있지만 제가 강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 나가려면 잘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단락 4절로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를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에 죄를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 빼고는 예수님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스승을 모시는 게 중요하고. 그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스승이 옳은 길을 갖고 옳은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경험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스승을 통해 배워서 항상 성장했어요. 혼자서 가지고 성장한 경우는 그 성장이 엄청 느려요. 근데 우리가 이 정보를 빠르게 나눌 수 있게 되니까 우리의 성장이 얼마나 빨라집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 이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내용 우리가 요한 1서 3장 5절에서 6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마지막 줄을 반대로 얘기하면 그를 본 사람, 그를 아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죄악 세상에서 사셨어요.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핍박 속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를 이기셨나,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방법은 무엇이었나를 보면은 우리도, 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수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죄와 사 삶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살수 있을까요? 예, 세상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스승이 있어요. 근데 그 훌륭한 스승의 여러 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훌륭한 스승을 모시면은 여러 명의 제자가 다 훌륭한 사람이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의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청철어람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은 알지만 예수님처럼 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 아무리 훌륭한 스승을 만나도 제자가 모든 제자가 그 스승과 같아질 수는 없어요. 현차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만 성공했던 이 일을 우리로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과함으로 죄를 이기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요한 1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상반절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즉, 죄를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그가 나타나신 근본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죄를 없애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살면 죄를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안 돼요 라고 했던 이 한계를 직면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걱정하지 마그 문제 해결은 예수가 해줄 거야 너희들은 그 안에서 기뻐하면 돼 너희들은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 돼. 요즘 아이들이 뭐 게임을 할때 레벨을 올릴 때 버스를 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엄청 잘하는 사람하고 한 팀을 맺어서 내가 저절로 그 레벨을 돌파하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처럼 살때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를 보여주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 4절에 25절 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면 우리는 계속 죄를 만들면 예수님의 그 때마다 와서 우리에게 해독제를 주시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요. 죄가 무엇인지 죄를 행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살아요? 의에 대해서 살아요. 예수님 방법으로 살아야지. 예수님 방법이 맞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면동면의 양면이고 무한동력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잘 보세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아무도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되는 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길 안에서 살게 하세요. 죄하고는 완전히 된 분리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미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완전히 예수님의 방법만 우리 생각 속에 남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남지 않아요. 다른 것을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 길이 승리의 길이니까. 이 길이 영광의 길이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아 요기에 자꾸 불순물을 섞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 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죄를 용인하고 죄하고 짝하고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죄가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요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이겨라! 라는 데에서 머려두고, 야, 바득바득 노력해서 올라와봐! 올라오면 내가 상 죽게! 이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주셨다? 죄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우리를 이끌고, 야, 이 안에서 살아. 이제 죄로 돌아가지 마.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있 3장 9절 우리가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를 이기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아 우리가 죄랑 싸워야 되나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목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하나님이 죄를 이겼으니까, 죄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으니까 너희들 내 안에서 살아 이거예요. 우리 집에서 살자, 나와 함께 살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셨던 게 뭐예요?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는 분리됐어요. 홍해를 통해서 완전히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이제 완전히 작별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애굽이 더 좋지 않았냐?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이제 유일한 가능이에요. 죄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올려놓으시고, 우리한테 그 삶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이것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 은혜의 역사를 온 삶을 통해서 전 인격을 통해서 경험하기엔 아직 어려워요. 왜 여전히 육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됨을 믿어요. 죄가 불가능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 믿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길목 길목마다 조금 죄와 짝하고. 조금 죄를 이용해서 이 시기 벗어나 볼까? 그래 놓고 나서 내가 뭐라고 선언하면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은 다른 사람도 이거 죄인 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지키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쉽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뜻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했으면 이것을 나누는 삶을 살라 그래요. 그것이 세 번째 달락입니다. 10절에서 12절, 서로 사랑하라. 승리의 역사는 확장된다. 자, 요한 1서 3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 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의 사랑 안에 과하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좀더 하나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 우리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니까. 하나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초대하는 겁니다. 이 초대하는 걸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죠. 딱 끝까지 이루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이기냐면 요한일서 3장 12절처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죄를 짓는 것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 잘 보십시오. 가인이 어떤 이유로 아우를 죽였냐는 거예요. 아우에게 죄가 있었어요? 아우에겐 죄가 없었어요. 죄는 오직 가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계속 죄와 함께 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벨에게는 선만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있었고 오로지 의의 안에서 핍박받는 삶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랑이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확장하는 길임을 사랑을 할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구호처럼 여기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도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사랑하는 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로 초대하는 사랑, 초대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더욱 크게 끝까지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승리의 역사를 확장하고 계승하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 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키우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해 3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기뻐하며, 소망 중에 죄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승리의 역사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때로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의 역사를 너무나 작은 것, 지나간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며 외면하고 멸시하고 방황함을 용서해 주소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참된 예배자로, 다시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갱신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은혜의 통로로, 사랑의 열매로 영혼들을 찾아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